확실히 좀 부드러워요 사운드가. 지난 시간에는 좀 야망이 좀 예, 느껴졌고 예.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욕심을 좀 눌렀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누가 이제 저기 정조가 되고 태종이 될지는 몰라요. 기어 타임스. 이대호랑 정근우 선수는 왜 은퇴를 했을까요?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현역으로 있기에 스스로 뭔가 부족함을 느껴서가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1년만 더 하지. 그 이대호가 있는 팀하고 없는 팀하고 차이가 확 나요. 아, 그렇죠. 네, 그 4번 타자라는 게 그렇게 묵직한 인물을 갖고 있는지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조선의 4번 타자라는 별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단한 선수들이 은퇴를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최강용을 봐도 아니 뭐 현역에서 뛰어도 되겠구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의 비교 대상이 정말 정말 대단한 본인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그 리즈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성기의 본인과 지금의 본인의 차이를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은퇴를 결심하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우리가 봤을 때는 현역으로도 충분한 실력이지만 내가 비교하는 네. 나의 전성기는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대단한 선수들이 은퇴를 결심하게 되는 건 또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 이대호 선수는 또 은퇴할 때 골든글러브도 받았어요. 아, 네. 어쩐지 일루 수비를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수비 진짜 잘하더라고요. 뭐 스쿠백 거의 뭐 제왕이죠. 어떻게 던져도 다 받아내는. 그 이거 시야가 넓어갖고 잡고 아웃시키고 서드에 던져갖고 또 아웃시키고. 네, 맞아요. 기가 막...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봐, 그 찰나의 순간에. 이번에 그 서울고 2차전 때는 그 정근우 선수가 그 더블 하는데 네. 잡고 태그하고 바로 던지고. 네. 야, 이런 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저게 바로 진짜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들이구나. 정말 숨쉬듯이 한다. 근데 지금 보면은 참 운동선수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전성기가 진짜 짧잖아요. 짧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가 전성기를 찍고 또 내리막을 걷고 은퇴를 하고 이런 과정들 그 동안에 멘탈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그렇죠. 것 같다.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들 것 같아요. 자부심이 강한 만큼 자괴감도 엄청, 그리고 엄청. 또 뭐라 그래야 될까?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일도 정말 많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음악은 은퇴라는 게 딱히 없잖아요. 그냥 뭐 음악을 내가 계속해서 연주를 할 수 있고 음악을 만들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현역인 네. 거잖아요. 선생님도 현역이시고 저도 현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난 이제 은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은퇴가 아닌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또 다른 느낌의 멘탈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은퇴를 하지 않았지만 은퇴한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기서는 그 괴리감 네,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그래요. 괴롭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음악해 라고 할 때 그 음악해 나는 뭔가 특별해 나는 대단해 네. 나는 뭔가 멋있는 거 하고 있어 라는 허세가 엄청 묻어 있었는데 오히려 진짜 음악을 직업으로 하게 되고 정말 그냥 뭐랄까 일개미처럼 이렇게 살 때는 어디 가서 직업 뭐 아 음악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 아, 네. 오히려 그게 너무 뭔가 민망하고 그래갖고 아 예 자영업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 예 작곡가 예. 하고 있는데요 네. 소소하게 뭐 오히려 뭔가 음악합니다라는 이런 허세를 못 부리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그쪽과 그 짧고 빛나는 그 영역과 길고 오래 유지되는 이 영역에서 또 전혀 다른 그런 멘탈 메커니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시든 간에 항상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반짝반짝 빛내는 전성기를 보내다 내가 왠지 초라하게 느껴질 때 최강약을 보십시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 최강약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구를 좋아하는 아저씨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쿼이어 리미티드 에디션 클래식 5 60 텔레캐스터 SH 모델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메이플 통내기였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인디언 로럴 지판이 올라가 있고요. 험버커와 싱글이 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조금 이제 사운드의 베리에이션이라든가 질감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4만 4천 원 가격도 이게 조금 더 올랐네. 높아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4.18kg, 두께는 44+2mm, 76mm, 12프렛 뒤뚤레 가지고 있습니다. 포플러 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넥은 메이플 C쉐임 넥에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42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 9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인디언 로럴 지판, 지판 공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내로 톨프렛, 넥은 펜더 디자인드 알리코 험버커고요.
브릿지 역시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입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 포지션 블레이드, 네. 그리고 3세대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부드럽네요. 섞으면? 용도, 활용도가 많아요. 네, 활용도가 많아요. 좋다. 야, 마샬이고요. 좋네요. 좋아요. 진짜. 자, 듀얼리스트고요. 팬더 트윈 리버브.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하이게인에서 네. 네, 활용도가 좋겠네요. 자, 왕자가 거의 다 오셨네요. 거의 다 왔어요. 좋습니다. 이 형제의 난을 걱정해야 될 예, 지금 예. 상황이에요.
이거 좋다. 좋습니다. 야, 진짜로네. 확실히 좀 부드러워요 사운드가. 부드러워. 하이게인이 먹으면서도 조금 더 좀 성격이 좀 유하고. 예, 좀 괜찮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왕자축으로는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는 좀 야망이 좀 예, 느껴졌고 예, 예.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욕심을 좀 눌렀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푸근한 느낌이 좀 예. 들어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자, 이거 제가 막 텔레캐스터만 보면 막 롤링스톤즈 노래를 막 치고 그러는데 그때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나도 키스 리차드 이렇게 되겠어요. 내일은 나도 키스 리차드. 알겠습니다. 저는 왕자의 귀환에서 왕자들의 귀환 이렇게 왕자들의 귀환. 네, 왕자들의 귀환. 누가 이제 저기 정조가 되고 태종이 될지는 몰라요. 네. 어느 쪽이 이방관이냐 어느 쪽이 이방원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저기도 많이 위협하는데요. 스트라토캐스터가. 스트라토캐스터. 네, 저게 위협 가장 좀. 저게 태종인가? 태종인가? 그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왕자들의 귀환.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7, 네.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3점, 73.5. 네. 지난 시간과 동일한 점수를 받았네요. 네, 지금 받았죠. 네, 지금까지로는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이제 왕자들의 귀환을 했을 때 네. 이쪽이 정종이고 예. 지난 시간이 태종이고 뭐, 예. 이런 느낌이 좀 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다음 시간에 스트레이시 오면은 또 제가 태종일지도 몰라요. 네, 몰라요. 네. 그리고 헤드 매칭도 돼 있고 되게 이뻐요. 여기서 보기에는 엄청 이쁩니다. 좋습니다. 네. 왕자들의 귀환 다시 한번 왕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가장 기대되는 모델 스트라토캐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토캐스터는 60이에요. 60 험싱싱 모델이라 아주 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펙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다음 시간에 60으로 뵙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